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초대석 성주원입니다. 디지털 생태계로의 전환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온라인 플랫폼 사업에 대한 공정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경제 정원사 역할을 표방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디지털 공정경제를 구현하기 위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공정거래위원회를 이끌고 계시는 조성욱 위원장님을 모시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의 방향성은 어떤 쪽으로 잡고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취임하신 지 한 1년 10개월 정도 지났는데요. 그간 이제 공정위를 이끌면서 어떤 철학으로 좀 공정위를 이끌고 계시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우리 시장경제라는 걸 정원으로 봤을 때 이 시장경제를 잘 키우고 그리고 잘 지켜야 되는 정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원에는 많은 경제 주체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그리고 소비자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야 되는 일은 아주 다양합니다. 첫 번째 생각을 해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있는데요. 대기업이 아니면은 시장에서 거대한 독점력을 가진 기업들이 때문에 이 그늘이 너무 커가지고 여기서 중소기업 아니면 작은 기업들이 커나가지 못한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러한 지위 남용에 대해서는 철저히 억제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서 이들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상생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 여기에는 어떻게 보면 이 정원에서 큰 나무하고 작은 나무들이 병충해로부터 본인들을 갖다 보호를 하고 그리고 외부에 태풍이 불었을 때도 잘 크기 위해서는 기초 체력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기업들도 상생과 경쟁 그리고 혁신을 통해 가지고 기초 체력을 키워야지 잘 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기에서 나오는 상생의 결과 그리고 혁신의 결과 경쟁의 결과가 이 정원에 참여하고 있는 경제 주체들에게 어떤 과실로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이 과실이라는 게 현실 세계에 있어서는 소비자들에게 들어가는 좋은 과실로 들어가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는 거. 이게 바로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이 정원이라는 걸 잘 꾸며나가는 공정경제를 만드는 게 그게 바로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마 기업과 우리 소비자 모두에게 많은 과실이 돌아가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공정위가 올해 4월에 이제 출범 40주년을 맞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또 40년을 준비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공정위에 주어진 시대 정신 무엇으로 잡아야 됩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정경제를 실현하는 거 이게 바로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야 되는 건데요. 이걸 좀 역사적인 맥락에서 한번 보시면 이럴 것 같습니다. 저희가 40년이 됐는데 그동안은 저희 출범에서 시작을 해보면은 정부 주도에 압축 성장을 하면서 발생했었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독과점이 심화되고 여기에서 압축 성장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정부 주도에서 시장 경제로 들어가는 부분 이 부분이 지난 40년 출발점부터 저희들이 시작해온 거고요. 앞으로는 이런 시장 경제가 좀 더 성숙해져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법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공정경제라는 게 실현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드릴 겁니다. 좀 더 이렇게 저희들이 이걸 디테일로 좀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이 시장에서는 경쟁 원리가 좀 작동을 해야 된다. 그리고 경쟁 원리라는 게 시장의 기본적인 규율이다라는 생각이 저희들한테 정착이 돼야 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서는 경쟁에 있어서 반경쟁적인 일이 있거나 아니면 경쟁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생협력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미래에는 그리고 앞으로 40년을 넘어서는 소비자 주권이라는 것도 중요하게 작동을 할 것입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어우러지는 거 바로 공정경제를 실현하는 게 향후 40년에 필요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어떤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마도 뭐 지난해 개정된 공정거래법도 아마 그 중요한 또 토대가 될 거라 생각이 네, 들기도 합니다.
앞서서는 이제 플랫폼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 플랫폼 시대가 이제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또 플랫폼의 독과점 남용 문제 이런 것들이 또 제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미국에서도 보면 플랫폼 독점 규제 전문가를 수장으로 앉히고 플랫폼 규제가 속도를 낼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요. 공정위도 플랫폼 규제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법이 있는데 보니까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법 그리고 전자상거래법이 있는데 이 두 법안이 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일단 이 부분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디지털 경제에서의 갑을 문제를 다루는 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플랫폼이 굉장히 중요한 툴이 되고 있는데요. 이 플랫폼에는 여러 경제 주체들하고 관계되는 이슈가 있습니다. 플랫폼과 또 다른 플랫폼, 그리고 플랫폼에 입점한 입점 업체들, 그리고 플랫폼에서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그런 소비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게 다면 시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플랫폼에 입점한 이러한 입점 업체하고 플랫폼 사이에서 발생하는 이 갑을 문제를 다루는 게 바로 플랫폼 공정화법에 관한 법률이고요. 플랫폼이나 아니면은 여기에 있는 온라인에 있는 업체들을 이용한 소비자에 관련한 문제가 바로 전자상거래법이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걸 조금만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디지털 시대의 갑을 문제지만 이 부분 저희들이 여기에서 추구하고 있는 것은 규율만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지금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혁신이 중요하고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기에 어떻게 보면 갑을 문제로서 상생을 갖다가 논의를 하면서도 혁신과 성장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어떤 규율을 하자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법안에서는 주요하게 초점을 맞추는 게 바로 계약서를 갖다가 작성을 하고 이 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이 추가될 것인지 꼭 필수 요건을 갖다가 알려주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계약의 해지라든가 변경이 있을 때는 사전 고지를 하자 뭐 이런 정도고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들어가기보다는 안에서 상생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상생협의체를 만들고 표준계약서를 만들고 여기에 공정거래 협약을 만들자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규제의 형벌도 최소화하는 그래서 상생과 혁신과 성장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게 바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고요. 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다르게 얘기를 하면은 180만 입점 업체를 위한 최소한의 미니멈 보장을 해주기 위한 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전자상거래는 저희가 손 기자님과 저 같은 소비자들을 위하는 건데요. 디지털에서 이제는 많은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들에게 합리적으로 선택을 하고 이분들이 안전할 수 있게 정보 제공을 하고 플랫폼이 여기에서 하고 있는 역할이 커졌으니까 이에 맞춰서 본인들이 역할에 상응하는 책임을 하게 하는 이런 게 바로 전자상거래법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네, 앞서서 뭐 상생, 혁신, 성장 이걸 다 같이 이루기가 참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네네. 그러면서 이제 최소한의 규율, 최소한의 규제를 통해서 이제 하겠다라고 네네,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런데도 업계에서는 또 이 정부가 뭔가를 이제 규제에 나선다고 하면 늘 이제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다라고 볼멘 소리를 하곤 합니다. 네네. 그리고 또 이 법안은 지금 방통위나 중기부와 또 중복 문제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좀 해법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국회 법 통과를 시킬 수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그 법 통과의 가장 기본적인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180만 입점 업체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하자라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랫동안 갑을 정책을 해왔습니다. 하도급법 아니면 가맹유통 대리점법 이런 이렇게 어떻게 보면 기울어진 운동장에 있는 그런 중소사업자를 위한 법을 해왔었는데요. 이제는 이게 온라인 시대로 변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전에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법으로는 안 되는 규율할 수 없는 이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그러니까 180만 입점 업체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이기 때문에 민생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우리 국회에서도 이 법에 대한 지지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180만 입장업체에 대해서 잘 보호조치가 마련되기를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기업결합 관련한 이슈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기업결합 승인 관련해서 조금 지연되고 있다, 더디다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조선사 간의 M&A 그리고 항공사 간의 M&A 같은 굵직한 기업결합 심사가 현재 진행 중인데 그 언제쯤 결과가 나올지 좀 예상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심사가 지연되는 이유는 무엇이고 또 개선 방안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지금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굵직한 사안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관련되는 사람도 많고 관련되는 업체들도 많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이러한 걸 봤을 때 M&A를 봤을 때 그러니까 법과 원칙에 의하면은 첫 번째 경쟁 제한성이 있느냐, 두 번째는 소비자에 대한 피해가 발생을 하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에 이 기업 결합으로 인해서 효율성이 증대하느냐 이런 걸 봐야 됩니다. 근데 사안이 크고 복잡하고 관련된 업체들이 많아지거나 아니면은 소비자에 대한 피해가 여러 방면에서 나온다고 얘기를 하면은 시간이 좀 걸리는 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신 조선 관련한 이슈에는 우리나라보다 다른 나라가 이 시장에서 훨씬 더 커다란 수요자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 제한성이 있거나 아니면 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을 때는 시정 조치를 하는데 이 시정 조치가 우리 따로 다른 뭐 경쟁 당국의 시정 조치가 다르면 안 되니까 좀 조율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니까 여러 경쟁 당국의 조율 문제에 따라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항공 문제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성 기자님도 해외에 나가실 때 보면은 루트마다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노선마다 저희가 평가를 해야 되는 이슈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좀 복잡한 사안이라는 얘기.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에는 저희가 검토를 해야 할 자료도 많고 그리고 이 실제로 기업 결합을 하시겠다고 하는 분들이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을 하셔야 되는데 그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도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런 자료를 제출받으면은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다양한 각도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좀 시간이 걸리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700 내지 800개의 기업결합 건수를 갖다가 저희가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몇 명이 하느냐? 8명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걸리는 거는 실제로는 자료를 요청을 해갖고 보정이 들어가는 것까지 하면 평균적으로는 20일이 안 걸립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간단한 케이스는 빠르게 되고 있는데 복잡한 케이스만 조금 늦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다양한 요소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정말 그 살펴볼 일도 많고 또 건수도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데 또 이제 누가 살펴보냐에 따라서 보는 시각이 다른 것 같아요. 산업당국에서는 뭐 국가 챔피언을 만들기 위해서 중요한 딜이다 이렇게 또 보는 것 같기도 한데 또 경쟁당국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우려를 또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두 M&A 모두 이제 독과점 남용 우려에 대한 그런 시각이 있잖아요. 목소리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경쟁 이슈하고 소비자 피해 이슈를 봅니다. 그러니까 경쟁 제한이 존재하느냐, 그리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을 할 수 있느냐,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다른 대안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이걸 같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보는 부분에 경쟁, 제한 이슈, 소비자 피해 이슈, 그리고 효율성 이슈도 있고 이런 경우에 시정 조치가 어떤 게 나가야 되느냐 그 시정 조치의 방안도 다각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문제 해결을 할 수도 있는 게 있고 행태적인 규제도 가능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런 다양한 요소를 갖다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경쟁 당국으로서 이 부분을 세밀히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재벌 규제 관련해서, 재벌 정책 관련해서 또 여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재벌 규제는 공정위의 핵심 정책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재벌 개혁을 꾸준히 추진했고 또 이런저런 성과도 올렸습니다. 일감 몰아주기는 더는 용납돼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자리 잡기도 했는데요. 한편으로는 이 공정위가 지난번에 대기업 집단을 지정하면서 효과적인 재벌 규제 집행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향후 재벌 정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예, 저희가 재벌 정책 아니면 대기업 집단 정책이라는 것은 공정 경제의 핵심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 대기업 집단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그리고 약간의 어두운 측면도 있습니다. 네, 소유 지배 구조에 있어서의 어떤 개선 그리고 거래 관행에 있어서의 개선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여기에 있는데요. 여기에는 저희들이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소유 지배 구조가 개선이 되고 그리고 거래 관행이 개선이 돼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집행하는 이 정책이 형평성과 일관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저희가 추진하자 그리고 집행하자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또 나온 뉴스가 있습니다. 삼성 웰스토리 네. 부당 지원 행위에 대한 제재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상반된 반응이 좀 나옵니다. 당초 사무처가 제시한 심사 보고서보다 제재 수위가 낮춰졌기 때문에 봐주기 논란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구내급식 서비스 질 강화 차원인 문제를 공정위가 과도하게 부당 지원 차원으로 봤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체급식이라는 게 여기에는 대기업 집단에서 대부분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계열사들에게 있어서 일감 몰아주기가 많은 부분입니다. 이번에 있어서 웰스토리의 경우에는 삼성에 있어서 미래 전략실의 개입으로 삼성의 네 개 기업들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식당의 직원들을 위한 거기는 하지만 사내급식의 100%를 웰스토리에게 몰아주고 여기에 웰스토리에게 높은 이익률을 내기 위해서 계약 구조를 갖다 설정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판단에 의하면은 부당한 지원을 했다라고 평가를 하고요. 높은 이익률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일부는 실제로 약속한 그러한 금액이 직원들을 위해서 사용된 것보다는 이익률을 내고 이 이익률을 기초로 해서 다른 비계열사하고의 영업에서는 영업을 확장하는 수단으로 좀 사용된 측면이 있습니다. 공정위는 또 소비자 주무부처이기도 합니다. 저도 소비자를 위한 24시간 열린 포털 소비자 24도 가서 네. 들여다보기도 했는데요. 또 소비자분들이 가장 또 관심 있게 보는 분야, 핫한 분야 중에 하나가 가상화폐가 아닐까 싶습니다. 가상화폐 이용자 보호책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공정위에서 가상자산사업자 이용 약관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점 점검 사항은 무엇인지, 또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정부는 이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에 여러 가지 위험이 있다라는 얘기를 우리 국민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고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중에서도 ISMS라는 그러니까 인증을 받은 가상자산 거래소, 가상자산 사업자들에 있어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약관이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그런 조항들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게 이슈가 됐을 때 관할 법원이 어디냐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약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권 조사를 저희가 하고 현장 조사를 나갔었습니다. 이 결과는 올해 말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 그리고 국민들께 전할 메시지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한 2년 정도 역할을 했는데요. 그동안에는 어떻게 보면 공정거래에 있어서의 법제도의 개선과 그리고 법집행에 열심히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법의 전면 개정안을 이루었고 올해는 디지털에 있어서의 공정경제를 위한 법제도의 제도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법집행에 있어서는 대기업 집단에 있어서의 부당 지원 그리고 반경쟁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는 IT 기업에 대한 법집행과 그리고 갑을 문제로서 대기업의 기술 탈취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법집행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희들의 노력이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눈에 부합하고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신뢰를 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들의 도덕성을 좀 더 강화를 하고 전문성을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는 그리고 신뢰를 받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유와 경쟁, 또 담합과 공정 사이에서 이 시장경제의 정원사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 만큼 공정위의 역할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경제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또 공정한 시장경제 시스템을 만들어주시기를 응원하고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님 모시고 말씀 나눠봤는데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